12강은 그래름과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거야. 자, 일단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세요. 그래름과 무관한 문장.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 원래 문제는 항상 이 문제는 앞에 이렇게 주제를 줘요. 주제문이 앞에 나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번호가 달려있는 문장들이 그 주제에 대한 예야. 근거 제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근거 제시로 또는 예로 옳지 않은 문장을 골라라. 이 얘기예요. 단락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지?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들은 다 같은 동일 주제에 대해서 일관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단락의 구성 조건이야. 한 단락에 속해 있는 문장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단락의 일관성, 단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바로 지금 이 유형의 문제는 바로 단락의 일관성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단락의 일관성을 깨는, 통일성을 깨는 문장을 찾으라는 거야. 볼게요. Newton's laws, 뉴턴의 법칙. Motion, 여기서 뭐 운동이겠죠. 움직이니까. 뉴턴의 운동의 3법칙 있잖아. 뉴턴의 운동의 법칙들은 apply, 적용되고 있다. 완벽하게. 골프의 세계에서. 일단 주어가 복수니까 당연히 복수동사 쓴 거 맞죠? 복수동사. 여기 만약에 applies 이렇게 하면 이건 단수동사니까 틀린 거야. 이게 지금 주제문이야. 뉴턴의 운동의 법칙들이 골프의 세계에서 골프란 스포츠에 완벽하게 응용되고 있다. 주제. 그럼 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제. 그치? 어? 골프에서 뉴턴의 그런 운동 법칙들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답이겠죠. 원래 문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 우리 부사로 쓰였네. 형용사 앞에 있으니까. 오른 다양한 품사로 쓸 수 있는데 형용사 앞에 쓴 부사예요.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 대디아를. 형용사 뒤에 대시니까 당연히 접속사겠지. 동사, 준동사, 형용사, 동준형.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나온 대는 접속사란 말이야. 우리는 모두가 대디아를 알고 있어. 골프공이 움직인다. When, 뭐 할 때? It, 그것. 골프공이지. 골프공이 is hit by force. 힘에 의해서 hit 되어줄 때. 골프채로 골프공을 딱 치는 거잖아. 골프공 입장은 골프공 입장에서는 바로 맞는 거죠. 때리는 게 아니라 맞는 거죠. is hit. 수동태래 당연히. 여기 만약에 hit 그러면 골프공이 때리다. 골프공이 치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 그죠? 이게 일단 운동의 법칙이잖아.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움직여. 그치? 운동을 한단 말이야. 이게 뉴턴의 법칙 중에 하나죠.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 대디아를. 골프공이 힘에 의해서 그 공이 is hit. 이렇게 타격을 당할 때, 맞을 때 움직인다는 사실을 1번부터 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However, 그러나. There are outside forces. 대우는 부사고요. 외부의 힘들이 있어. 외부의 힘들. 빈칸처럼 나올 수 있어. 외부의 힘들. Outside forces. Outside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야? External. 공이 힘을 받으면 공이 움직이죠. 그치? 자, 그러면 뉴턴의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관성. Inertia라는 단어가 있는데 Inertia. 관성. 관성이란 말 알아? 관성이 뭐냐면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잖아. 그러면 계속 움직이는 거야. 멈추지 않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그러나? 실제로는 움직이다가 멈추잖아. 왜 멈춰?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외부의 힘들이 있어. That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인지 어떻게 알아? That에 주어가 없잖아. That에 불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대시 관계대명사죠. 그치? 대시 관계대명사일 때는 선행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선행사 있지? 그러니까 이 대자리에다가 was을 쓰면 안 돼. 그 다음 여기 대 뒤에 동사 keep. 왜 keep? 왜 복수동사를 썼을까? 선행사가 복수니까 단수동사 쓰면 안 돼요.
킵. 자, 킵이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킵이 뭔가를 막다, 금하다 이런 뜻일 때 어때? 뒤에 from ing가 오지? keep 목적어 from ing. keep 목적어 from ing. 중요해. 그래서 이 문장은 일단 얘들아 외워두는 게 좋아. 해송 1학년은 이렇게 문장 형태의 서술형은 안 나오지만 이런 문장들을 갖다 외워줘야 영어 실력이 는단 말이야. 그러나 외부의 힘들이 있다. 대 keep. keep 목적어 from ing야. 골프공을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막는. 네. In its original direction. 이 it은 뭐야? 그 골프공을 가리키는 거지. 그 공의 원래 방향으로 영원히 영원히 그 공의 원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그런 외부의 힘이 있어. 그게 바로 마찰력이죠. 마찰력. Friction이라고 해서 Friction. 이게 마찰력이거든. 배열, 삽입 배열, 이런 순서 문제 낼 수 있고요. 어법 문제 낼 수 있어. 주제 문제 낼 수 있고요. 다양하게 낼 수 있어. 또 내용일치 문제 낼 수도 있어. 내신 시험이니까. 원래 이런 내용으로는 내용일치 안 내. 내용일치는 우리한테 생소한 인물이나 동물, 식물, 장소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 일치, 불일치. 그쵸? 근데 뭐 학교 내신은 이런 것도 내용일치 문제로 내기도 해. 일단 이 문장,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이 문장의 위치 봐주시고요. 골프공이 일단 힘을 받으면 움직인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영원히 그 원래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골프공이 멈춘단 말이야. 왜? 외부의 힘 때문에. 그 외부의 힘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마찰력이죠. A ball, 공은 may have, 가질지 몰라, straight pass, 직선 경로를 가질지 몰라. pass는 길이잖아, 경로. 왜? 뭐 했을 때? the club. club이라는 단어가 뜻이 되게 많은 데서 골프채를 말하는 거야. 골프채가 이, 여기 있는 공이죠. 그 공을 딱 쳤을 때, 때렸을 때 직선상의 그런 경로를 그렇게 가질지 모른다. 자, 일단 티샷을 치는 거야, 티샷. 골프공을 딱 쳤어. 골프공이 쫙 올라가겠죠. 직선은 쭉 올라갈 거야. 쭉 올라가겠죠. 그치? 원래대로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못 올라가. 외부의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치? 일단 어떤 힘을 받을까? 중력의 힘을 받겠죠. 이게 중력에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치? 밑으로 그냥 뚝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폼을 써주면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중력 때문에 내려와. 뚝 떨어지면 얘도 굴러가겠죠. 굴러가다가 계속 굴러가는 게 아니라 멈출 거란 말이야. 이건 뭐야? 마찰력에 의해서. 일단 중력, gravity. 이게 중력이지? 그치?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야. 공중에서는. 그럼 뭐 바람의 영향도 받겠죠. 푹 날아가다가. 그치? 바람의 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떨어져. 떨어진 다음에 부르다가 멈출 거란 말이야. 마찰력 때문에. 이런 게 다 뭐야? 외부의 힘들이지. 골프채가 그 골프공을 칠 때 직선 경로를 갖게 될지 모른다. 직선은 쭉 올라가.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래버티 중력이야. 이런 거 해송은 이런 거 쓰고 있어. 그래버티 이거 서술형 그래버티 중력이에요. G-R-A-V-I-T-Y 그래버티 중력이 당겨 그 공을 지구를 향해서. 중력이 뭐야? 질량이 큰 물체가 질량이 작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걸 중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지구의 질량이 공의 질량보다 훨씬 크지. 그러니까 공이 지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돌아? 태양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훨씬 크니까. 지구를 향해서 그 공을 잡아당겨 pull. 그리고 여기 또 나왔네. keep 목적어 from ing가. 그래서 keep 목적어 from ing야. 그 공이 직선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쭉 올라가다가 직선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여기도 keep 목적어 from ing. 첫 번째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야. 두 번째가 바로 공기 저항이죠. Air resistance. Resistance가 저항이란 말이야. 공기 저항. Resistance. 왜 저항계수를 이렇게 R이라고 쓰잖아. 물리에서 그 R이 resistance의 R이란 말이야. 공기 저항,
즉 하나의 형태 프릭션 이게 뭐라고? 마찰력이야 마찰. 이런 단어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찰력의 한 형태인 공기 저항이 그리고 나서 슬로우즈 늦춰 늦춰 어휘도 낼 수 있겠다. 어휘 어휘 아까 당기다의 반대말 당기다의 반대말은 밀다지 푸쉬 중력이 미니 푸쉬즈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늦춰 슬로우 느리게 빠르게 스피드 그 공의 velocity가 속도야 속도 속도 이런 단어 다 쓸 수 있어야 돼. 속도 우리 왜 물리에서 얘들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v는 t분의 d 이 v가 velocity야 city야 city가 아니라 city velocity 속도 속도 그 공의 속도를 늦춰 뭐가 일종의 마찰력인 공기 저항이 뭐 할 때 그 공이 스피드 여기 스피드네 공기를 통과해서 스피드 가속될 때 어 그 공이 공기를 통과해서 가속될 때 그 공의 속도를 갖다 늦춘다 4번 문장은요 선생님 지금 거의 흐리게 해놨지 4번 문장이 답이야 이 글의 흐름과 무관해 이 글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 어? 골프라는 스포츠에서 뉴턴의 운동 3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4번은 골퍼들은 기쁘게 느껴 그들이 공을 어? 가게끔 시켰을 때 into the hole 그 구멍으로 그치? 최소의 타수로 가장 적은 수로 홀이 그 가장 적은 그 타수로 구멍에다 최종 구멍에다 공을 넣게 됐을 때 기쁨을 느낀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운동의 3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골프에 전혀 상관이 없죠 원래 문제의 답이 4번이었단 말이야 4번을 선생님 그래서 지운 거란 말이야 이 문제를 변형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4번 문장은 볼 수가 없겠죠 오늘 이후로는 마지막 문장 Once가 접속사로 쓰였네 Once 다음에 절였으니까 일단 골프공이 connect 연결된다고 얘기했어 with the ground 땅과 다시 연결되면 지면에 있던 공을 갖다가 쳐올렸잖아 그 하늘로 그치? 다시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일단 그 골프공이 다시 지면과 연결되면 그 지면에 떨어지면 자, 그 공은 slow down 속도가 늦춰져 slow down의 반대말이 뭐라고? speed up 가속된다면 안 되겠죠 속도가 저하돼 훨씬 여기 이번은 뭐야? 비교급 강조부사야 very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훨씬 더 많이 속도가 저하돼 어휘 뭐를 less 훨씬 덜 이런 반대잖아요 왜냐하면 grassy grassy 형용사 sandy 형용사란 말이야 풀이 많은 표면 모래가 많은 표면 이런 것들이 마찰력을 일으키죠 이런 것들이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은 마찰력을 friction 쓸 수 있어야 된다는데 friction이 앞에도 나왔으니까 보고 쓰면 되겠죠 앞에도 friction이 있으니까 공기저항 그때 나왔잖아 friction 여기 보고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friction이 나오면 더 많은 그런 마찰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치? 공기보다 공기에서보다 오히려 이런 지면에서 더 많은 마찰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된다 지금 보세요. 골프라는 그런 스포츠에서 뉴턴의 운동 3법칙이 다 적용되지? 그죠?